sit there while I tell you just how beautiful you look tonight. As if you haven't heard me say about 100 times. You shake your head and look away. I promise that I've tried my hardest to let go of this. But every time I think about a world without you. 자, 안녕하세요. 새알람입니다. 새알람입니다. 자, 새알람이 여러분들의 사랑을 힘입어 현대자동차와 대규모 프로모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살다 이런 영상을 다 찍게 되네요. 이 새차 문화가 발전하면서 이 현대에서도 이 새차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렇더라고. 이 아반떼 N에 맞는 이 새차 용품과 이 새차 방법을 저희가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은 새차를 싫어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좋아하시는 분들 그 누구나 다 눈과 귀가 굉장히 즐거운 영상이 될 거라고 약속드립니다. 굉장히 좀 저희가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영상이 여러분들께 되게 즐거운 영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하나씩 새 차를 시작을 해보도록 바로 시작할게요. 오케이. 아반떼 N9업이 고성능 차량이 굉장히 빠른 차량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외장 파츠들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고압수로 꼭 위에서 아래로 이물질들을 깨끗이 헹궈주신 다음에 새 차용품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고압수로 큰 이물질들을 떨궈주신 다음에 남아있는 이물질 위에 다목적 세정제를 뿌려주시고 세차장에 있는 스노우폼으로 프리워시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차량 전체에 덮어주시면 됩니다. If there comes a day when our love has gone away, I'll know it was worth it. Every night I lie beside you and your tears keep you awake. Honey, it's all worth it. You'll always be worth it. 'Cause all I want to do is make you smile. When darkness still ensues, I wanna be. 방금 영상처럼 품공도 마찬가지로 고압수로 위에서 아래로 꼼꼼히 헹궈주신 다음에 시간이 조금 남을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카잔풀을 거품을 내주시면 됩니다. 카잔풀 작업은 이렇게 빡빡 문지르는 게 아니라 밑이나 패드의 무게만으로 가볍게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스무스하게. 그래요, 스무스하게. 이 정도는 너무 안 되겠죠. 그냥 이 자체만으로도 거품이 양이 있기 때문에 이 무게만으로 천천히 이렇게 움직이시면 됩니다. 아반떼 N에는 좀 특별한 아반떼 N만의 타이어가 껴져 있고, 그리고 휠도 진중에서 가장 큰 19인치 휠이랑 브레이크 성능까지 굉장히 고성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차량에는 분진도 많이 나올 것이고 타이어를 관리를 안 해줄 수가 없는 차량 중 하나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 가능한 휠 앤 타이어를 준비를 했습니다. 사용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휠이랑 타이어를 먼저 이렇게 분사를 해주시고 브러쉬로 한 번씩 쭉 닦아내주시면 깔끔하게 세정이 됩니다. For a man to move a mountain takes a whole lot more. To move a man set in his ways. But there's a way about you that leads me to redemption. You always keep me. 자, 우선은 다른 부분의 세차가 다 끝났는데 지금 이 차량이 신차란 말이죠. 그리고 신차였을 때만 해당됩니다. 신차였을 때만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유막 제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막 제거. 자, 유막이 뭐냐? 이 유리 위에 기름때가 껴있는 것을 의미를 해요. 자, 지금 영상 보시는 것처럼 유리 위에 기름막들이 물기를 자꾸 밀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름막들은 계속 축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체 상태일 때 이 기름막들을 모두 먼저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고, 기름막들이 나중에 계속 쌓이다 보면 여러분들이 운전하실 때 시야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유리에 유막 제거제를 뿌려주신 다음에 패드를 이용해서 구석구석 문질러 주신 다음에 고압수를 이용해서 꼼꼼히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헹궈주시면 됩니다. 헹궈주시면 됩니다. 날이 더워가지고 헛소리가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좀 야간 촬영이어가지고 조금 횡설수설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새벽 4시입니다.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어요? 아니요. 현대자동차 보라고. 아, 보고 계시나요? 저 이렇게 열심히. 광고주님. 촬영하고 있습니다. 새벽 4시에. 사랑합니다, 제이버. 해가 뜰 때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뭐 스타렉스 이런 거, 아, 스타리아 보내주십시오. 그때는 내가 아파. 어? 그때 내가 아파. 못 나와. 나 그때 팔이 부러져. Who gets to say it's too soon to be falling for you? Cause I've heard of things like this before, but didn't know the dream still came true. Who gets to say we're not right? That it won't work, you and I. Cause as long as it's worth fighting for, in our eyes, we should be fine. So what if we don't meet? 유막 제거 작업이 끝났다면은 바로 유리밭 코팅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사용 방법은 제품을 뿌리고 닦아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 주의사항은 이 도장면이나 플라스틱에 닿지 않게 유리에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작업을 해주세요. 네. 유리바이스를 해주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까 유리 위에 기름막이 낀다고 했는데 그 기름막 끼는 걸 방지를 해줍니다. 그것도 굉장히 오래 방지를 해주고, 비가 왔을 때 우선 시야를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해줘서 안전에 도움을 주고, 마지막으로 이 고성능 차량이 비 오는 날 달리기 시작할 때 와이퍼 사용하는 일이 거의 없어집니다. 그냥 비 오는 날 달리면 안 되잖아. 참 너무 달리면 안 되는데, 하여튼 적당한 뭐 그 속도도 괜찮지.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를 내가 한 100km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비가 내린다 하면은 그 빗방울들이 전부 다 자연스럽게 올라가 주기 때문에 와이퍼 작동을 할 일이 거의 없어져서 시야 확보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 Find a place where we can finally breathe and just act like ourselves. Oh, so what? 아반떼 N만의 특별한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타이어의 이 폭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타이어 풀로 작업을 했을 때는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아마 타이어 풀로 작업하려면 이 타이어의 코팅이 굉장히 많이 묻어서 좀 주행하실 때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쉽고 빠르게 작업하시라고 스프레이 타입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해요. 뿌려주시면 하면 됩니다. Never understand what we had. This ain't just another hope. This romance when you're young. So darling, take my hand. So what if we... 마지막으로 대망의 왁스 코팅 시간이에요. 이러니까 뭐 꼭 수업 시간 같긴 하네요. 뭘 가르쳐 주는 거긴 하니까요. 아반떼 N에 가장 잘 맞는 코팅기를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사용 방법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용 방법은 간단해요. 도장면에 넓게 발라 뿌려주시고 닦아주시면 하면 됩니다. 간단한 걸로 준비를 했어요. 타월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냥 닦아주시기만 하면은 코팅 작업은 끝이 납니다. 이 코팅제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왜 아반떼 N에 잘 맞는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왁스라고 하면은 자동차에 바르는 왁스, 뭐 카나우바 왁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아니면 그냥 일반 무락스. 일반 무락스와 카나우바 왁스랑은 이 친구랑은 조금 다릅니다. 카나우바나 일반 무락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빠른 차죠. 이 아반떼 N이 달리기 시작하면은 뜨거운 햇빛도 받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주행 스피드도 견디지 못해서 왁스 코팅이 벗겨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유리막 코팅 원료가 들어가 있어서 방호성, 그러니까 이 코팅제를 발라놓고서 이 단단함이 지속성이 굉장히 오래가는 제품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아반떼 N에 굉장히 잘 어울리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반떼 N이 이번에 좀 색감들이, 자동차의 그 색상들이 굉장히 알록달록하게 나왔고 각진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각진 부분에 블링블링함을 훨씬 더 잘 더해줄 코팅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반떼 N에는 우선 굉장히 좀 다양한 외부 소재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크롬도 들어가 있고 유리, 그 다음에 플라스틱도 있고 플라스틱 들어가 있고 휠까지도 가능하고 아까 그 뒤에 그 스포일러도 이 코팅제로 하나로 전부 다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금 유리바이스 코팅제를 작업해놨는데 유리바이스 코팅층이 나중에 좀 무너졌다 하면 이 친구를 다시 발라주면은 다시 원상복구, 그 이상으로 퍼포먼스를 보여줄 거예요. 존나 빨라. 확실히 코팅제를 발라두고서 이 자연광 밑에서가 가장 빛을 발하고 가장 이쁠 때인 것 같습니다. 이 코팅제는 리플렉션 효과가 굉장히 좋은데 여기서 리플렉션 효과가 무엇이냐면은 차량의 도장면을 거울처럼 만들어주는 효과를 리플렉션 효과라고 해요. 거울처럼 만들어지는 게 왜 좋으냐, 특히 이 아반떼 N이랑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아반떼인이 곡선들이, 이 굴곡진 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굴곡이 많이 져있으면 져있을수록, 그리고 그 거울처럼 빛나는 효과를 계속 보여줄수록 차는 더 반짝거리는 느낌을 보여줍니다. 이 영상처럼 도장면에 물을 계속 뿌려도 도장면이 아닌 코팅층이 물기를 계속 밀어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우리나라는 사시사철 산자물이나 내리고 그 다음 뭐 새똥도 맞을 수가 있고 벌레가 터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앞차에서 날라온 이물질들의 오염물들을 맞을 수도 있고 오염되기 굉장히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차의 도장면을 신차처럼 계속 오랫동안 깔끔하게 관리를 하려면 도장면 위에 어떠한 보호막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팅은 광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오염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고 신차처럼 계속 유지하기에도 필요합니다. 오늘은 아반떼 N의 세차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세차를 하고 나서 느낀 점은 이 아반떼 N에는 굉장히 많은 펄들이 들어가 있고 전체적인 디자인이 스포티하기 때문에 이 세차를 하고 났을 때 그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세차를 하는데 재미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어제 세차를 끝나고 나서 그리고 오늘 이 장거리 주행을 하기까지 했는데 아반떼 N 생각보다 많이 재밌습니다. 괜히 펑카로 불리는데 이유가 있고 펑카에 맞게 그만큼 세차 방법도 그리고 세차 방식도 세차를 하고 나서의 만족도까지 완벽했다고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디자인이랑 일단 아반떼 N 자체 색깔들이 좀 잘 뽑혀 나왔잖아요. 9가지 색상이 있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보다 재미있게 촬영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차 방법, 퍼포먼스, 그 다음 주행 영상까지 여러분들께 오늘 인사드렸는데 사실 현대자동차에서 세차 유튜버한테 엄청나게 이렇게 프로모션이 들어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 현대자동차를 만나고 나서 느낀 점인데 이 시장이 점점 커가고 있고 시장에 그리고 취미에 그 넘어서 이제 문화로까지 확실히 세차를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에서도 현대자동차를 구매하는 분들에게 세차 용품을 주면서 새로운 취미나 새로운 문화를 접근할 수 있게 세아람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선택 받았나요? 받은 거죠. 사실 뭐 큰
자동차 10대 기업 중 하나인데 세계 뭐 한 번 더 감사합니다. 오늘 차량이 아반떼 N인데 사실 이게 펑카로 나왔잖아요. 자동차 문화도 그렇고 새차 문화도 그렇고 이 두 시장이 함께 콜라보로 잘 커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문화로 커져나갔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저희는 여러분들께 좋은 새차 영상 그리고 새차 문화적인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